마늘 알 크죠? 보고 싶죠, 이거. 이렇게 토질이 좋아야 돼요. 이게 작년 12월 3일 날 심은 홍산 마늘입니다. 여기는 청주 오송톡이고요. 보시면은 큰 놈은 이렇게 되고요. 훨씬 크죠? 이런 놈은 엄청 커요. 컵에 아직 캘 때는 안 됐어요. 안 됐고, 이렇게 지금 보면, 자, 쫑도 안 자르는 상태, 이게. 여기에다가, 요거 지금 세바팔 그 해바라기 심느냐고, 이렇게 앞에 좀 쪼르륵 캔 겁니다, 이렇게. 제가 작년에 이거 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이라 하겠어요. 땅이 얼어가는데 무슨 뭐저 마늘 심냐고.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심었거든요. 아, 이 정도면 충분히 먹지 않습니까? 아, 좋은 놈은 또 무지하게 좋아요.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한데? 보세요. 이런 거 얼마나 커요? 무진장 크잖아, 이거. 남들처럼, 여기 보세요, 이건. 저, 뭐야. 마늘종 다 제거해줬으면 훨씬 더 컸을 거예요. 마늘종 제거. 처음에 그냥 저, 뭐야. 맛만 본다고 하고서, 그리고 마늘 주화 받으려고 건들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늦었다고. 생각이 드는 날 하시면 돼요. 보세요, 이거 지금. 아직 멀었어요, 캐려면. 이게 지금 마늘 주워 캔 거예요, 이게. 이거. 요거 하고, 요거요. 애토리. 근데 이제 지금 어떤 거는요, 이렇게 커요, 이렇게. 그러니까 주화도 굉장히 큰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이렇게 커요. 아, 확실히 마늘 주화 심을 때 거름기 너무 많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주먹씩, 한 여섯 일곱 개씩 한 구녕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밑에 있는 사람들은, 겨울에, 이게 작년 12월 3일 날 심은 건데, 올해 지금 캐신다고 하면은 봄에 심으셔가지고 캐시는 게딱 맞아요. 저는 지금 늦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름이 많아가지고 땅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커져버렸어요. 아, 이런 거 그냥 먹어도 돼요, 이런 거는. 이것도 외톨이고요.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. 그리고 늦었다 늦었다 하는데 늦어도 잘 하는 사람들은 해요. 감사합니다.